0.7%의 석패지만 패배는 패배입니다. 같은 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은 상태에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이 포괄했습니다. 자기 편에 치는 박수에만 익숙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침묵하는 다수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조난기적 시련과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미 식민지배와 전쟁과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이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21대 전반기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를 진일보시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검찰개혁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개혁법은 대한민국의 정치권 모두가 동의하고 그것이 한순간에 부정되었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자기 편에 치는 박수에만 익숙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침묵하는 다수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당적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있습니다만은 0.7%의 석패지만 패배는 패배입니다. 같은 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은 상태에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이 포괄했습니다.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치열한 논쟁 끝에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